베스트 5 살펴드리겠습니다. 박병호와 박지현, 박지훈, 그리고 이승준과 키스 레들맨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입니다. 정영삼과 김지환, 차바위, 그리고 포엘과 주태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연패 탈출 매치업 출발합니다. 자, 1쿼터 빠르게 포엘이 가볍게 두 점을 올렸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바로 득점하는 전자랜드. 이승준 받아주고 다시 박준입니다. 투맨팀 이승준 인사이드 전진 득점. 정영삼 슬쩍 들어가면서 쏩니다. 정영삼의 슈팅 꿀발. 아, 이 볼을 그대로 김주환이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네. 자, 8대4가 됐습니다. 박지현 잡자마자 올라가는데요. 리바운드 이승준이 건져 올립니다. 아, 여기서 정영삼의 가로채기. 빠르게 프론트 앞선에 그대로 달고 올라갑니다. 정영삼. 네. 연속 득점. 자, 지금도 이승준 선수가 너무 볼을 너무 쉽게 다루다가. 네. 결국 몸실이죠. 이것도 하나예요. 그렇죠. 가로채기 박병호. 박병호 달립니다. 페이크 이후에 올라갑니다. 박병호 득점. 자, 지금도 상당히 좋은 인치 센터.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앞선에서 오늘 가로채기 감이 좋아요. 박병호 선수. 그렇습니다. 10대 6 역점 차. 박병호 자신에게 타고 들면서 줄듯 말듯 공 잡고 있다가 외곽 떼줍니다. 박지현 석점 거칩니다. 원준호가 앞서갑니다. 역전 석점 박지현 12대 10. 멋진 체공력을 보여줍니다. 네. 보엘 밟고 올라가는데요. 아, 보엘 선수도 빠른 타이밍에 안가품을 해줍니다. 빠르게 패스. 정병국 그대로 점프슛 날리는데 아, 따라오는군요. 18대 11 순식간에 한 점차. 앞서가는 동부가 다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점 3점 차. 랜들맨 던지는데요. 들어가는군요. 뱅크슛 득점. 자, 지금 랜들맨 선수가 한정훈 선수가 수비라니까 아주 뭐 높은 체공력을 잘 활용하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포엘이 1대1을 할까요? 일단 붙여서 본인이 네, 앞서더라도 그렇죠. 찬스를 정병국인가요? 쏘는데요. 정병국 꽂혔습니다. 네, 정병국 선수 참 벤치에 앉아있다 나와가지고 네, 알토라 같은 4득점. 결국 한 점 차로 쫓아가면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센슬리 이현호의 수비인데요. 스토킹 좋죠. 센슬리의 훅슛 들어갑니다. 줄리언 센슬리. 네, 이현호 선수의 수비를 아주 무리하지 않고 잘 밀고 들어가서 네, 챙겨줍니다. 두경민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스리퍼 거칩니다. 두경민 아, 오자마자 손끝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외곽으로 볼 돌아가죠. 차바위 포엘에게 멋진 패스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네. 자, 지금은 모처럼 전자랜드가 좋은 예, 연결에 의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전자랜드 공격 정경복 스텝받고 타고 드는데요. 아, 지금은 공격적으로 타고 들었습니다. 정병국. 네, 정병국 선수 득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네, 사실은 아주 그 스텝을 이용하는 아주 발을 잘 쓰는 정병국 선수. 왼쪽으로 정병국 찬스 만들어주죠. 들어가는군요. 정영삼의 3포인트. 39대 37 두 점 차로 따라붙는 전자랜드입니다. 네. 다시 한번 포에 아, 김보우 선수를 두 번 가만히 서 있게 만드는군요. 외곽 찬스 났죠. 던집니다. 정영삼 꽂히는군요. 네, 정영삼의 석점. 오늘 두 개째고요. 네. 자, 정병우 선수가 전화 슛을 놓쳐내요. 자리 잡은 랜들맨 올라갑니다. 랜들맨의 득점. 슛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동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병우 포엘 빠르게 돌아서면서 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포엘. 자, 포엘이 자신감이 예, 붙었어요. 랜들맨. 아, 박병호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 김현호 페이크.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포엘 다크. 지금 김현호 선수의 패스는 정말 각이 없는 데서 네, 뒤에서 눈이 달릴 정도의 아주 좋은 그렇죠, 패스가 나왔죠. 랜들맨 들어갑니다. 네, 50대 50 동점. 운동 능력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아주 좋은 공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파 시도 볼이 약간 흘렀는데요. 샷클락 5초. 박병호의 선택 3초.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꽂힙니다. 박병호의 3포인트. 오늘 석점 2개째. 네. 아, 박병호 선수 지금 3쿼터에서
팀이 위기 때마다 3점 슛으로 터뜨려가지고 구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대할 수 있겠어요. 차바위 석점 여지없이 꽂히는군요. 차바위. 자, 오늘 다시 동점으로 갑니다. 네. 동점 승부 이어지고요. 투맨 게임 찰스로드 득점합니다. 네. 다시 앞서는 던자랜드. 자, 찰스로드를 잘 활용을 하고 있네요. 네. 네. 61대 59. 이광재. 이승준 돌았습니다. 빙글 돌고 점프 패스 외곽 빼주고요. 점프입니다. 석점 김현호의 석점. 네, 김현호 선수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김현호 돌파 자신을 찾았습니다. 자신감 찾은 김현호. 네. 자, 김현호 선수가 옛날의 기량을 최근 경기에서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네.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막지 못했네요. 한정원의 득점. 네, 지금 한정원의 아주 판단이 좋았죠. 박성진, 한정원, 자, 외곽 찬스 났죠. 오픈 찬스. 정영삼 꽂힙니다. 여기서 정영삼의 회심의 석점이 꽂히는군요. 네. 박성진. 외곽에 포엘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꽂힙니다. 아, 네. 포엘. 역시 해결사답네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템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올라가는데요. 차바위는 석점을 꽂혀줍니다. 자, 이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3점 슛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12점. 아, 두 경기 선수 지금도 본인이 견제하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석궁찬 정병구 살포시 마무리하면서 전자랜드 선수들이 오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정병구 선수 놓쳤고요. 네. 네, 뭐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예. 네. 부담이 없죠. 두경민 빠르게 2점. 승부는 인천 전자랜드가 3연패 탈출에 성공하는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전에 전자랜드의 그 고참 선수들이 자진해서 삭발을 하고면서 네. 오늘 경기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투혼을 발휘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좋은 승리를 따냈고